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더니 물건 어디 있나? 너 같은 괴물한테는 절대로 말 못해.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물건 어디 있는지 말해. 그때까지 말 안 하면 넌 죽을 수도 있어. 불 태워버려. 저 그것도 가지셨는데 꼭 백검사 불러내서 죽일 필요는. 너 같은 놈들 더 꼬이기 전에 마무리는 확실히 해야지. 자, 그럼 내 결백은 확인이 됐고 아무쪼록 물건 잘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, 오 검사님. 그럼 우린 다시는 안 본 걸로. 또 왜 이러실까? 그새 나한테 정이라도 드셨나? 상황이 좀 바뀌었어. 상황? 월요일부터 여기로 출근하라고 하면 거절할 거지?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나랑 장난하나? 내가 왜 여길? 거절 못할걸? 오빠! 형! 너랑 일하려면 보험을 늘어놔야겠더라고. 치사하게 협박을. 치밀하게 협상을 제안하는 거야. 일주일 후에 물건 받아와. 그럼 풀어줄게. 뭐? 여기서 일주일이나 지내라고? 아, 오빠! 아, 나 여기 너 지금 불결하고 나 지금 몇 시간째 씻지도 못하고 나 화장 안 하는 걸 보고 싶어? 아, 오빠! 나 빨리 꺼내줘! 아. 오케이. 할게. 응? 조건을 바꾼다면. 이 사람들 지금 당장 풀어줘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 같아? 공무원 사칭죄. 당신도 공범이잖아. 협박인가? 협상이니까?